온 가족이 나선 여행길. 하늘도 알아준 건지 시원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맑은 여수 앞바다. 사실 그동안 쌍둥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한 여행에 정길 씨 얼굴이 싱글벙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낚시 한번 잘해 보시게요. 네. 예, 예. 그대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 됐든 한 마리라도 직접 낚아보는 것.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정균 씨 가족의 낚시를 도와줄 선장님도 채비에 분주합니다. 온 가족이 바다 낚시는 처음인지라 하나부터 열까지 선장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데요. 꽁치 잡고 여기서는 노래미, 꼴락, 보다리 막 그런 걸 잡아요. 고기가 오면 입질이 확확 신호가 와요. 아, 네네네. 신호가 오면 여기서 다 볼 거예요. 신호가 오면 뒤로 챔질을 탁 해줘야 돼요. 아, 챔질을 해요. 챔질을 그래. 생전 처음 잡아본 네. 낚시 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기에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에 얹어놓는 게 전부지만 그래도 선장님의 조언을 새겨듣고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그때 챔질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낚시로 오면 집중해서 낚시 때 끝만 그 손 그 끝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 네. 딴 짓은 못하겠네. 그렇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 제가. 근데 가만히 손으로 느껴질 낚싯대 진동을 기다려보지만 초보 낚시꾼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바닷속까지 퍼진 걸까요? 한참이 지나도 낚싯대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소식이 없는 건 아내 수미 씨와 딸 민서도 마찬가지. 너무 더워. 물고기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엄청 덥기도 하고. 민서야, 낚싯대가 지금 세 대가 있는데 다 반응이 없다. 근데 원래 낚시는 기다림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낚싯대를 보며 슬슬 지치기 시작한 네 식구. 선장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만 더 하다가 네. 포인트를 옮겨서 네, 옮겨서 오늘 잡을 때까지 해보시게요. 네, 그러려고요. 네, 뭘 잡아야 뭐 집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바다 낚시구나. 딱 잡았을 때 처음에 이제 무겁더라고요. 그 첫 느낌은 뭐랄까 굉장히 그 뿌듯하고 아. 이거를 그 좀 더 발전시켜서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첫 느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꼭 잡고야 말 것. 꼭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야. 여기 완전 바다 냄새도 나. 짠네. 비린내. 낚시 포인트까지 옮겨가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 다짐해 보는데요. 어쩐지 이번 자리는 시작이 좋습니다. 이만한 웅덩이에. 이거 뭐? 땡겨. 채. 가마. 그렇지. 쭉 당기고 감고 그래. 아이 수미 씨 게임에서 쭉 당기고 감고 했잖아. 이렇게 쭉 당기고. 쭉 가마. 일단 쭉 당겨. 민영아, 네가 좀 해봐봐. 힘이 센 네가 좀 해봐. 엄마의 낚싯대를 넘겨받은 아들이 힘껏 줄을 감아 올려보는데요. 대어라도 낚인 걸까요? 당겨봐봐. 근데 또 놓쳤을 것 같긴 하다. 아, 왠지 놓쳤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가마. 나온다. 빈치가 나온다. 잡았어. 잡았어! 이야, 잡았다! 근데 너무 웃기다. 쟤 뭐예요? 도미야, 도미. 와. 근데 완전, 너무 작다. 완전 귀여워.
희미 씨 찍어봐봐. 어? 핸드폰으로 찍어봐. 여기 줘봐봐. 오, 진짜 예쁘다. 참돔 새끼, 참돔 새끼. 근데 네. 잘 잡아챘나봐. 근데 완전 새끼가 귀엽다. 그치? 어, 너무 예쁘다. 그거. 기세를 몰아서 야. 한 마리 더 성공. 이번에는 새끼 보겁니다. 드디어 찾아온 입질 소식에 내 식구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고기의 반응을 딱 보는 그 순간 딱 낚아채야 되는 이제 그 순간이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재밌지. 민영이 입에서 재밌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뭐든 잡으면 재밌어요. 쏨뱅이랑요, 도미랑요, 보거 새끼 잡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다 놔줬어요. 완전 새끼. 근데 좀 큰 게 잡히면 좋겠다. 아무래도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에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잡아. 구명조끼 꼭 입고. 민서야, 대열을 낚아오너라. 방파제에서 맛본 손맛을 잊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실력을 뽐내는 아들. 넣자마자 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는데요. 와! 여기는 얘가 맞나 봐요. 쌍둥이들 바다 낚시 체질이었나 봅니다. 넣는 족족 낚시에 성공합니다. 오, 성공! 끌어놨네. 잠깐 사이 아이스박스에 물고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빠 덕분에 바다 낚시 손맛 제대로 보는데요. 잡은 고기는 즉석에서 회로 즐기는 것 역시 바다 낚시의 또 다른 재미겠죠. 생전 처음 보는 고기 손질하는 모습에 가족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사이 선장님의 숙련된 손길로 순식간에 두툼한 회 한 상이 거하게 차려집니다. 요거는 고기가 세기 때문에 막 수고를 걷어두고 그리 안 돼요.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갓 잡은 생선 회 맛. 온 가족이 가장 기다린 순간입니다. 오! 비린내 날 것 같은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요. 진짜? 숨 쉬 먹어봐. 비린내 안 나. 우와. 이거 제대로네 진짜. 완전 짱인데? 민서야 저 봐봐.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이제 잡은 건데요. 갓 잡아서 그런지 이게 확실히 신선도가 좋죠. 좋네요. 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못 간 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결과물이 좋아서 완전 좋네요. 저는 말 안 하고 먹는다. 특히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애들 너무 잘 먹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맛있어? 근데 이 고기는 비록 하루로 끝난 낚시였지만 가족은 진짜로 바다에 나왔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합니다. 일단 VL 체험하고 와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조금 안정감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되게 컸고 남편이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VR이 많이 도움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애들도 같이 호응하면서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얼떨결에 VR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리얼 이제 바다낚시까지 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그거를 현실에 와갖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아, 이 VR이 좀 더 발전되면 저같이 좀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팍 깨갖고 그 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그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VR 게임으로 시작해 진짜로 바다 낚시까지 도전한 정균 씨.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는데요. 야, 그래도 이게 나가서 야, VR 이거 해서 낚시를 한다. 이게 의미 있게 될까?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의욕이 생긴 거고, 마음의 의욕이 생긴 부분도 큰 어떤 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츰 회복될 수 있는 단계이고 회복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